교육부 장관상.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2023년. 근데 여기 안 씻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인터뷰 잘 하시네. 안 실린 것도 있다는 얘기지. 다 실어놓고 하는 얘기 아니겠지? 제게 안 실렸어요. 아, 그래. 가면은 네. 이 선배 작품만 한 10개 정도 실렸어요. 이거는 이거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에 응모를 해서 상을 받은 건가요? 아, 이거는 신혜인, 양다은.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우선 한번 쭉 보자고요. 네. 이야. 지금 이게 정보라, 김지연, 1학년 학생인데도 여기 있는 작품은 거의 다 1학년 거예요. 1학년이에요? 네. 야, 1학년 학생이 이 정도를 하려면 중학교 과정도 거기에 있나요? 중학교 과정은 그 학교는 이런... 중학교 과정은 없죠? 네. 네. 지금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 그러면 거기서 배워서 나온 학생들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그다음 3학년이 돼서 네. 취업을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디자인 관련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 있어서 제도가 있어서 선취업 후 진학. 네, 취업 여기도 다 1학년 작품이에요. 이야, 이 대단한데 어디서 보고 베낀 거 아닌가? 여기는 약간 공익 광고 스타일로 만든 예.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우리 어릴 때에도 포스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도 하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워낙 그 컴퓨터나 그래픽이 좋아져서 네 전문적으로 좀 더 배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일찍 고등학교 정도 수준만 돼도 상업적으로 네.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재능을.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예. 그 원래 있던 앨범 지금 전부 앨범. 예.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아, 나는 뭐 앨범 디자인 무슨 디자인으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2학년들 작품인데요. 예. 색채 시간이라는 게 있어. 색채 수업이라는 게 그때 오일 파스텔로 피카소 형식으로 그린 그림하고 실사 형식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반정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면 한 그림 같은데 펼치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돼 있던 작품이 예, 예, 이렇게. 예 예. 요즘에 그 어린이 동화 어린이 책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예, 그림 속에 뭐 그림이 있고. 네. 이거는 또 아주 재밌네. 이건 만화 쪽인가요? 여기는 조형 시간에 그린 것들인데요. 예. 이거 다 수작업으로 직접. 그렇죠. 아마 이렇게. 네. 자화상을. 자화상.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그죠? 주인공을. 네. 예. 만화의 주인공을 만들어 나가. 교과서 느낌? 책 표지. 네, 책 표지. 예. 책 표지 디자인.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본인 직접. 예. 대단하네, 대단해. 조형. 네, 조형. 광고 디자인. 여기도 이쪽 부분 다 3학년. 네. 야, 이 선생님이 좋으신가, 학생들이 재능이 좋은가, 이건 진짜 감동적인데.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시각 디자인이에요. 네, 시각 디자인. 가장 최근에 만든 것들인데 예. 2학년들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예. 광고 웹 배너들. 예. 정의나라. 아,
이건 대학 졸업 작품 못지않아요. 대학 졸업 작품 못지않아요. 요건 또 뭐지? 이거, 영상 디자인? 네, 이것도 영상 디자인이고 2학년들하고 3학년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랑 학교 홍보 영상들을 여기서 지금 틀어주고 있어요. 저쪽 볼까요? 네. 여기는 1학년들이 배우는 기초 디자인들이에요. 예, 예.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디자인. 제희. 네. 양재희, 예진. 아, 이건 뭐지 이건? 이거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종이를 예. 동글동글 말아서 예. 디자인한 건데 페이퍼 필링 아트예요. 이것도 종이를 마른 거네요? 네, 이거 하나 하나 직접 다 수작업하면서 그림들. 아, 이렇게. 이야, 여기는 아주 이야, 이건 재밌네. 이게 네. 종이 몇 개 안 말았는데 강아지가 나오네요. 그죠? 네. 이런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에요. 맞아요. 이런 작품이. 이야, 이거 이야, 이거는 홍대 4년 나와서 30년은 화가보다 낫네. 이야, 이거 아, 이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이게 누구야 이거? 이나영, 다들 정기민. 센스가... 아, 다 학생이 다 다른데. 네. 이야. 이게 대단해. 여기는 3학년 선배들이 네. 하는 프로젝트인데 1팀 1기업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예, 예, 예. 여기는 브랜딩 디자인 위주로 하는 1팀 1기업이고 이쪽은 캐릭터 디자인. 예. 아니 학생은 지금 2학년인데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저는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진학을? 네. 네 그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동아리. 크로키브. 예, 크로키브. 네. 인터뷰 중인데 누가 전화가 오냐. 여기는 만화 창작봉. 여기는 2학년. 2학년. 네. 2학년하고 1학년 작품. 대단해 대단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기는 도자기부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 도자기부도 있나요? 네. 이거 도자기만 하나... 따로 배우는 과도 다시 따로 있나요? 어, 그런 건 없고 이제 동아리인데 동아리 네.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저희 학교 축제 라일락제라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도 하고 네, 판매도 했어요. 그렇죠. 야, 이 학교 좀 탄력이네. 여기는 이제 저희 학교 저희 문화 콘텐츠 디자인과의 네. 양떼무리라는 동아리인데요. 양떼무리. 네, 네.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정말 좋은 동아리예요. 네. 동아리 작품. 네. 이야. 여긴 뭐죠? 여기는 포트폴리오라고 3학년 선배들이 예. 취업이나 진학을 하기 위해 만드는 책 같은 거. 그렇죠. 아 이렇게. 네. 학생 하나 하나마다 다 만들겠네, 그죠? 네. 취업 그 졸업하기 전에, 그죠? 네. 졸업 작품집이네요, 말하자면. 네, 맞아요. 이제 하나 하나 다 만드는 스타일이 달라서 예.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찍다가 생각이 학생이 워낙 인터뷰를 잘해서 내가 인재를 만났네. 인재를. 이게 작품을 해놓고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네. 생각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어딘가요? 여긴 이제 중학생들이 응시한 공모전 같은 중학생 공모전? 네, 중학생. 아, 그럼 우리 성동 학교가 아니고 다른 저희 학교 공모전에 중학생들이 네. 아, 그 학교에서도 공모를 하나요? 네, 공모전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응시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상계, 성산, 그렇네요. 상계, 휘경, 장위, 자양, 금호, 월곡, 고대 부정.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성동 글로벌 경영고에서 주최하는 중학생 공모전에. 네. 아. 이제 다 학과별로. 아, 여기는 어떤 코너입니까? 여기는 이제 학과 홍보 영상 틀어주는 곳인데요. 예.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예. 옷부터 저기 보이는 저 모델까지 전부 다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학생이? 네, 저기 옷도 만들고? 네. 옷 디자인도 하고? 네. 모델도 하고? 네. 모델부가 따로 동아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아리에서. 네,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워킹이랑 다 포즈를 배워서 저렇게 이번에 곧 있으면 또 패션쇼 하거든요. 예. DDP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 거기서 네 미리 영상도 틀어주고. 이야, 대단한 학교네. 예, 네? 여긴 뭐 대단한 학교네요. 여기는 이제 중학교 학과 체험인데. 이렇게 오븐으로 구우면은 펼쳐져 있던 종이가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플라스틱 형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학과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도 있어요. 됐어요. 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네. 중간중간 보이는 저기 벽에 프린팅된 그림 보이시나요? 예예. 예, 저런 예. 그림도 예. 저희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이번 전시회 컨셉이 놀이터라는 컨셉이어서 예. 이렇게 중간중간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철공이라던가 예. 그네가 아니 그런데 왜 관람 그 학생들 본인들은 왜 본인들이 오고 막 이런 전시회 하면 막 가족도 초대하고 막 하는데 네, 그 어제 예. 처음 열린 거여서 어제 많이 오셨고 아 오프닝 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들도 내일부터 이제 쭉 그렇죠. 인사동 골목을 꽉 메워버려야지. 맞아요. 그냥. 네? 이야, 진짜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야. 학생의 인터뷰가 더 감동적이야.